SBS 대표 DJ분들 하드쇼! 예! 쉴게. 시작해보죠. 채널 고정 아세요? 한 줄의 힘입니다. 동혁 씨의 한 줄의 힘은? 안전제일 보증 불가. 나의 한 줄은? 나는? 락커 수업을 해야지. 기아야, 눕자. 이 또한 다 지나려. 제가 이 개그맨이 된 거는 싸움을 해서 개그맨이 된 거예요. 이거 명맥주신가? 선아너 그건 뭐니? 아, 사랑이에요! 자, 오늘은 대한민국의 귀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처음 출동했습니다. SBS 파워 FM의 대표 DJ분들 환영합니다! 예! 가자! 가드쇼! 예! 네, 디지털 출 거드쇼. 오늘 화신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아, 화신 새로운 프로인데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네. 화요일의 신이라 그래서. 예, 요즘에. 화요일의 신동엽, 윤종신, 김희신 씨. 함께 합니다. 요즘에. 아, 약간은 불안한 나머지, 예, 예. 아, 시청률의 상승을 위해서 네네. 매번 바뀌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불안함을 오늘로써 싹 씻어드릴까? 저희가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세 분 다 굉장히 특성 있는 분들이고, 윤종신 씨, 이 뭐 이렇게 구한말 시대에 역사책에 나오는 분 같은 느낌이잖아요. 김희신 씨는 여신이잖아요. 예, 여신이에요. 아, 그리고 모든 시청자들이 몰릴 수 있도록 신동엽 씨 존재하죠. 어쨌든 화신에서 오늘 10시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곡 듣겠습니다. 출산 장려 가수 크리스티나 아길라라의 Come on baby. 네. 정세 씨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저희는 달라요. 저희는 자정이라. 밤 12시 때문에. 이렇게 하면. 차분하게? 예, 이렇게 하면 또 약간, 들어가서는 좀 국성맞게 하는데, 네. 약간 들어갈 땐. 시작은? 네. 시작은 그래도 약간 정지영 씨의 잔재도 있고. 네. 아, 정지영 씨 하던 시간대. 그 시간대요. 그 시간대. 짧게 갈게, 짧게. 네. 지금 음악 주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 화신에는 든든한 나의 친구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꾸밈 없는 인간 정선이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즐겨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밤 정선입니다. 이 맛이 있어요. 그쵸? 라디오 맛이. 솔직히 정선이 씨 밤에 안 어울릴 줄 알았어요. 너무 차분한 밤에는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옛날엔 안 어울렸었는데 급격히 또 어울려졌어요. 그래서 낮도 있고 밤도 있고 사람은 누구에게나 낮과 밤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드레스 굉장히 신경 쓰신 것 같아요. 오늘 밤 분위기로. 옆에서 보고 김연아인 줄 알았다. 괜찮죠. 바디로션 좋은 거 발랐어요. 수술한 느낌이. 오늘은 근데 제 이런 레이스보다는 그 최하정 씨의 어떤 그렇습니다. 예. 확실히 초절정 고수의 어떤 면모가 무심 튀겨요. 안녕하세요. 최하정의 파워타임 최하정이에요. 여자분들은 하이힐에서 좀 내려오시고요. 남자분은 와이셔츠 좀 흐르시고요. 자, 그런 기분 좋음을 함께 할게요. 오늘 화신에 나왔는데요. 화요일 밤도 화끈하게 해드릴게요. 채널 고정하세요. 예. 오늘 씨, 채널 씨 무슨 흉내 따라가시죠? 오케이, 좋아요. 이거를 반 버전으로 구별해, 반 버전.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와, 좋아요. 요즘은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없다 그러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이힐에서 내려오시고 남자분들 깔창에서 내려오세요. 하이힐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와우!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정말 모든 이 톤이 최하정 씨를 거치면 되게 약간 부유해져요. 그 느낌이 이렇게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을 봤는데 명란젓을 사실 때였어요. 같이 간 적 있어요? 그러니까 명란젓이라는 게 상징하는가가 젓갈, 굉장히 구수한 토속적인 우리의 정서잖아요. 좀 많이 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영자 씨 버전이면 에이, 두 개만 더 넣어봐요. 뭐 이런 느낌인데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명란젓의 정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장바구니를 들고 가셔서 저요.